이제 계속해서 단양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죠. 한폭의 수묵화를 펼쳐놓은 듯한 풍경에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고장 단양. 이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숨이 찰 것 같은 가파른 길이 굽이굽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단양의 숨은 풍광을 감상하는 곳이죠. 소백산에서도 경사도가 높은 곡의 보발제가 그 주인공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오르고 또 올라 정상에 도착한 사람들은 저마다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기를 꺼내듭니다. 셀카봉 어땠어? 잘 뻔했어요. 없었으면 진화론 쪽으로 팔이 길어졌을 텐데. 어, 팔이. 나무들이 동면 준비하나 봐요. 네. 물 빼면서. 아, 저희 또 배웠죠. 아, 맞아요. 나무박 강수이요. 굽이굽이 이어진 도로와 산의 절경이 잘 어우러져 환상의 비경을 만들어냅니다. 누군들 이 절경 앞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위에서 보면 아름다워요. 운전하면 어지러워요. 그렇죠. 와,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는 남한강 아래 풍성한 갈대밭이 바람의 지휘를 따라 넘실대고 있습니다. 자연 굴럭으로 형성된 이곳은 고흥골 남한강 갈대숲입니다. 남한강을 따라 10.8km에 걸쳐 있어 드넓은 풍광을 볼 수 있죠.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죠. 그래서 이렇게 저 사이에 들어가면 사람이 안 보여요. 갈대가 많은 지역에서는 고기를 삶을 때 네. 갈대를 이렇게 이렇게 볏짚처럼 꽈갖고 넣어요. 그럼 잡내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도록 4km에 걸쳐 나무로 된 수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걷기에 넉넉한 데크길은 천천히 천천히 느림보 걷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구분할 줄 아세요? 오늘 배웠어요. 저 하얀 게 억새, 갈색은 갈대. 저 되게 헷갈려.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테마 관광지로 만드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봄이나 여름철 되면은 저 옆에 이제 강을 따라서 그 래프팅 하거나 카누 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진짜 시간과 세월을 낚는 거죠. 그렇죠. 이곳은 과거 중앙선 철도 터널로 사용했던 진주 터널입니다. 지금은 왕복 1차로의 차도로 이용하고 있죠. 양쪽으로 오는 자동차의 충돌을 막기 위해 터널 양쪽 입구에 신호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작은 터널에는 마주오는 차를 기다리는 배려와 신호를 지키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야, 왕복 해야 되는 1차로니까. 네, 실제로 저런 곳이 되게 많아요. 답사다니다 보면 어떤 옛 절터나 이런 데 찾아가면 그래서 이제 잘 보거나 신호등을 지키는. 꽤 기네요. 네. 저긴 좀 기네요. Some days just seem so lonely. 도로 위 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양옆으로 초록빛 이끼가 가득한 이곳은 이끼 터널입니다. 아, 양쪽에서 이끼가 있네요. 이곳에는 초록빛 이끼가 필 무렵 연인끼리 손을 맞잡고 거닐며 사랑을 약속하면 결실을 맺는다는 동화 같은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세월이 흐르면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단양은 영원히 그대로이길 바라봅니다. 단양 곳곳의 아름다움을 저희가 또 둘러봤습니다. 특히나 보발제라는 곳은 네. 단양 사람만이 알고 있는 사진 잘 찍히는 명소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면서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단양을 그냥 지나만 가니까 거기가 그렇게 좋은 전망대가 있고 경치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곳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어느 위치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인다. 우리가 보셨던 그런 어떤 풍경들을 볼 수가 있죠. 네. 단양이 거기 붉을 단자에 태양 몇 단자니까. 몇 단자를 쓰군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마침 갔을 때는 날도 흐리고 단풍도 철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풍철에는 굉장히 예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단양이라는 동네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붉을 단자랑 좀 관련이 깊었던 그런 동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옛날 이름이 적성, 단성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 말에 그 단자에서 어떤 생각을 받았는지 연단조양이라는 뜻에서 단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뜻이 조금 달라지는데 신선들이 먹는 환약을 연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양은 볕이 골고루 잘 비추는 그러니까 신선들이 살고 있는 볕이 잘 드는 동네라는 의미로 단양이 되었고 신선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동네. 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많은 시인 묵객들이 단양에 오면 여기는 제2의 외금강이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풍광이 멋졌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쟁 또는 풍광 그 다음에 어떤 자연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또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집중력 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단양에 있는 동굴은 무엇일까요? 1번 고수동굴, 2번 성류굴, 3번 칠성굴, 4번 만장굴. 단양에 있는 동굴 이미 뭐 우리 세 분의 지식가이드는 알고 계시고 한수연 씨만 문제네요. 1번 아니면 3번이 아닐까? 야, 1번 아니면 3번이다. 그럴 땐 1, 3이에요. 예, 고수동굴이냐 칠성굴이냐. 하나, 둘, 셋. 칠성굴. 정답은 고수동굴입니다. 자, 이미 우리 다른 주식가이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아시는데 수연 씨가 그걸 잘 쫓아와요, 좀. 1번 고수동굴이 단양에 있는 동굴이었어요. 김일중 씨도 몰랐잖아요. 왜요? 다 알죠. 가봤는데요, 뭐. 예. 자, 단양에 가시는 분은 거의 다 한 번쯤 들러본다, 이제 고수동굴.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제가 모르는 것 같잖아요. 모르잖아요. 딱 걸렸어요. 자, 고수동굴에 대한 보충 설명은 박광희 가이드가 해주시죠. 저기 우리 수연 가이드가 고수동굴을 몰랐다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젊어서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단양 가면 뭐 보러 가냐 그러면 전부 굴. 고수동굴. 그러니까 어디 가시는 줄도 모르고 그냥 고수동굴 보러 갔다가 오셨다고 할 정도로 유명해요. 그래서 네. 고마워요. 예, 한 10만 명이 1년에 다녀가는 그런 굴인데 사실 한 2년 동안은 이제 그 동굴 안에 여러 가지 좀 시설이라든지 보호 때문에 멈췄다가 작년 그러니까 올 8월에 다시 이제 재개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 1400m 정도 되는데 동굴 자체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뭐 인간의 역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5억 년 정도. 그러니까 그 석회석이 내려온 물이 그게 하나씩 하나씩 석회석을 품고 있는 게 떨어져 가지고 밑에 위에 갖고 기둥이 되는 게 종유석이고 종유 기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되고요. 또 1973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옛 어르신들, 그러니까 뺀석기를 썼던 부석기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았던 흔적도 나와서 또 역사 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죠. 이 고수라는 말하고 동굴이라는 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동네가 옛날부터 숲이 있어서 고숲이랬는데 고숲리를 발음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고수리 이렇게 됐다가 그 고수리에서 동굴 입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고수 동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잘 알겠죠, 한소연 씨? 예, 김일중 씨도 잘 알겠죠?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예, 단양의 고수동굴. 네. 단양 여행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특히나 오늘 따님과 함께 네. 예, 처음으로 또 저희가 화면에서 네. 예, 첫째 따님의 또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미인이시고 네. 어떠셨어요? 따님과 함께한 단양 여행.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철들어서 단둘이 여행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는 제가 좀 지 마음대로 젊다고 돌아다녔고 그다음에 제가 철들어서 애들이랑 가려고 하니까 뭐 입시다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그다음에 크니까 안 놀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정에서 한 번씩 같이 놀러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단양여행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보람찼습니다. 딸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행복했습니다. 네. 참고. 단양에 가시면 창문을 여셔야 돼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단양의 공기만큼 맑고 깨끗하고 단 공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저희가 TV이기 때문에 공기는 뭐 많이 설명을 못 드리고 뭐 이렇게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단양에 가면 가슴이 넓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좀 넓어졌나요? 예. 단양을 이렇게 단양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반도의 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양에 가시면 꼭 깊은 숨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명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숨은 한국찾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토요일 밤 9시 55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